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를 다뤄보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례를 봐야지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자,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가관계가 없으면은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비 수입이나 기부금 수입,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 사업성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예시, 1번 예시 볼게요. 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 제목만 읽어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저번 시간에 말했던 맥락하고 동일합니다. 사업성이 있어도 그 일시적이나 종속적으로 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사례를 보면은요, 마라톤 대회를 해요. 마라톤 대회를 하면은 세계 각지에서 언론사들이 옵니다. 그랬을 때이 언론사들에게 쉴수 있는 임대 장소, 임대 용역을 제공했다. 그러면 원래 임대 용역 자체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죠.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계속 반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그러니까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용역 자체는 과세지만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반복성이 없으므로 부가세가 비과세다. 비영리에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2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학회지 광고. 학회지, 비영리 단체가 학회지를 광고한다. 학술회에 부스를 광고한다. 이런 수입이 생겼어요. 이런 거를 과세를 하냐라고 했을 때 광고 수입이라는 것 자체는 부가세 과세입니다. 그런데 비영리 법인이 고유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단체를 알리고 싶다. 우리 책을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단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발행한다. 그런 광고 용역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 사업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아, 이 경우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서 부가세를 면세한다라고 했죠.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학술회를 위해서, 이 학술회를 하려니까 경비가 없어. 그래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광고 용역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그 광고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이게 과세가 되냐? 또 제목만 봐서도 과세가 안될것 같습니다. 실비로 공급한다고 했죠. 실비라는 것은 어떤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 정도의 경비 정도지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제 놀이터를 관리하는 시설협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그때 놀이터 점검을 하고 실비를 회원들에게 수수료로 받습니다. 안전 점검을 하고 무료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실비를 받는데 이 금액 자체가 실비 정도라는 거죠. 이 협회의 수익이 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랬을 때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 법인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부가세가 과연 비영리 법인이 받는 돈에 대해서 이게 부가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항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기부금 수입만 받는 게 아니고 회비 수입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행사를 할때그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도 같이 판단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